네, 안녕하세요. 루피입니다. 27주년, 마리클레르 27주년 축하드립니다. 마리클레르가 생일인데 제가 질문을 받네요. 일단 가장 루피 있는 거 터트려 볼게요. 아, 이거 소리 너무 큰 거 아닌가? 아, 으아! 공연할 때 스스로 가장 신나는 곡은 아직 안 나온 곡이에요. 제 앨범이 이제 곧 발매가 될 텐데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. 힌트는 드릴게요. 영어 제목이고 두 글자예요. 그 노래가 공연할 때 제일 신나요.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옛날에 냈던 노래들 중에 굳이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굿데이. 저만 스스로 신난다 해서 신나지 않더라고요. 공연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관객분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노래를 할 때 제가 받는 에너지나 호응이 달라서 아무래도 굿데이라는 노래를 제가 퍼포먼스 할 때 가장 신나지 않나? 네. 다음은 오른쪽에서 가장 밑에 있는 친구를 터뜨려 볼게요. 놀라지 않겠습니다, 이번엔. 예스! 파티! 맥킷 레인 단톡방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? 진짜 리럴리 쓴 거는 그게 제일 웃음 포인트인데 이거요.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요새 맥킷 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재밌는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다음화에 초기 편집본이 나왔는데 거기서 블루라는 아티스트가 저한테 욕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. 그래서 블루가 아, 루피 형한테 욕한 거 편집해 주세요. 루피 형 미안 이렇게 왔길래 아니야 그게 제일 웃기는 포인트야 라고 얘기했어요. 궁금하시죠? 맥킷 원 확인하시면 돼요. 아마 편집 안 될 거예요. 그 다음은 다시 오른쪽. 아, 아니다. 눈을 감고 터뜨릴게요. 가장 최근에 산 모자는 선물 받은 모자가 있어요. 그거 가져왔는데 보여드려도 되나요? 탈라스라는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인데 영국 브랜드로 알고 있고 이 브랜드를 뉴욕에 매장이 있어서 거기서 비닐을 사왔었어요. 근데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다른 컬러. 그래서 저는 흰색에 여기 초록색에 파란색 막 이렇게 돼 있는 예쁜 걸 샀는데 그걸 보신 어떤 팬분이 빨간색, 검정색을 사주셨어요. 어제 받았어요. 한 번도 안 쓴 진짜 신상이에요. 리얼 신상. 찐 신상. 그 다음에는 맨 위에 거. 봄. 봄하면 떠오르는 것은 꽃. 너무 뻔한가요? 꽃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아름답다라는 걸 얼마 전에 느꼈어요. 꽃이 가진 매력은 자연의 것이다 라는 거에서 큰 매력을 느꼈어요. 와, 자연이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든다고? 꽃 진짜 아름답구나 생각했었던 적이 있는데 봄하면 꽃이 떠올라요. 그 다음에 왼쪽을 먼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다. 작은 디테일이 큰 행복을 주네요.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이태원이요. 이태원이라는 장소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. 영혼들이 왔다가 돌아가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롭단 말이에요. 이태원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그곳에서 내가 지낼 때 받았던 기운이나 그 라이프스타일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태원인 것 같아요. 최근 이태원 클래스도 재밌고 하하, 제가 몇 번째 터트릴 것 같으세요? 자, 첫 정규 앨범을 스포한다면 다섯 글자. 삼선 짬뽕탕. 다 넣었어요.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넣었고요. 첫 번째 정규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는데 그 고민을 치열하게 한 결과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넣자 였어요. 네, 그래서 삼선 짬뽕 밥. 삼선 짬뽕 탕에다가 밥까지 넣었어요. 그래서 삼선 짬뽕 밥. 맥킷 레인 아티스트 중 땡땡땡만큼은 내가 최고다. 나이는 일단 제가 최고예요.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받아들여서 적응하는 게 좋아요, 여러분. 경험에서 표현해낼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짬에서 나온 바이브도 최고다. 네. 슬퍼졌어.
한국말 제일 최고다. 축구 제일 잘하고. 그리고 패션 매거진 제일 많이 찍었어요. 명품이 제일 잘 어울려요. 근데 다 저는 나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. 마리 클레르 27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27,000번째 생일, 막 2조 7천억 번째 생일까지 가셨으면 좋겠고, 마리 클레르 채널 그리고 저희 매기원 TV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루피였습니다. 예스.